주인공은요 프리고진입니다. 벨라루스로 간 프리고진이 왜 회군했느냐 궁금증이 조금 풀릴까요?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 한번 보시죠. 현재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프리고진이 영국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 진격을 포기한 건 러시아 정보기관이 바그너 수뇌부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이다. 그래서 모스크바 진격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. 우리는 러시아 지도부를 전복시키려 행진한 것이 아니다. 푸틴을 뭐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. 수많은 실수로 특수군사작전을 망친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다 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. 어쨌든 무장반란, 소위 쿠데타는 실패를 했고 성공 직전에서 군을 돌렸는데 그 뒷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. 자 박정호 의원님, 네. 뭐 사건이 끝난 이후에 하는 말이라 얼마나 저게 진실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주장에 따르면 푸틴을 끌어내리려고 모스크바로 간 건 아니다. 야, 살짝 꼬리 내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군을 돌린 건 가족이 위협받기 때문이다. 라고 뭐 어떤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얘기도 뒤늦게 하는 걸로 보여요. 그렇죠. 어제 저희가 완전 그 처음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만은 36시간 동안에 두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잖아요. 푸틴의 요리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푸틴이 뭐 푸틴과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그 공유하고 있었던 프리고진이 갑자기 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모스크바를 향해서 차를 돌렸느냐라는 미스터리 하나. 두 번째는 그 모스크바 200km까지 갔다가 왜 갑자기 거기서 그만두고 잠적을 했느냐. 이 두 가지 미스터리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거는 이 내용상으로만 종합을 하면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왜 돌아갔느냐는 푸틴에 대한 반감보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못 수행하고 있는 국방장관과의 알력 다툼에서 이게 기인됐던 것 아닌가라는 단초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왜 갑자기 그러면은 프리고진이 모스크바 200km 앞에서 잠적하고 벨라루스로 갔다는 소문이 났느냐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어쩌면 이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800km를 모스크바로 전진하는 사이에 36시간 동안 러시아도 나름대로 움직여서 이 바그너 그룹의 여러 수뇌부의 가족들 아니면 이 프리고진 직접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위협했던 것들이 그냥 없었던 걸로 끝내자라는 카드로 쓰였던 것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봅니다. 그런데 이제 36시간 동안의 회군에 있어서의 지금까지 하루가 지난까지의 뉴스고 이 다음부터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런지 좀 더 지켜봐야 이 진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